네, 함께 보는 즐거움 알아가는 재미, 여러분의 잡매거진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2부 첫 순서는요, 직업에 관한 애누리 없는 정보를 모두 전해드리는 내일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수의사의 일상을 찾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아, 과연 어떤 업무 분야와 또 근무 환경은 어떨지 여러분들 화면으로 자세히 만나보시죠. 동물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 꿈꿔봤을 직업, 수의사. 수의사는 동물을 좋아하면 된다? No! 수의사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을 치료하는 일만 한다? No! 포유류에서 파충류, 조류, 어류까지 모든 동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입니다. 막연히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닌 동물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생명을 다루는 것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아픈 동물들을 매일 마주하는 것을 견뎌야 하거나 동물에게 칼을 대는 수술, 동물 실험을 진행하기도 하는 직업. 대전에 위치한 동물원. 이곳은 동물들끼리의 서열 싸움에 돌발 사고까지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이곳에 다양한 동물들과 부대끼며 지내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동물원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장현철입니다. 수의사는 기본적으로 동물에 대한 진료나 치료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약품이라든지 사료, 동물에 대한 연구, 방역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수의사는 파충류, 조류, 양서류, 포유류에 대한 야생동물에 대한 진료와 치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을 통해 상태가 안 좋았던 동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진료를 계획하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라는데 회의가 끝나자마자 묵묵히 진료 가방부터 챙기는 주인공. 아니 대체 무슨 준비를 그리 바쁘게 하시나요? 동물병원하고 틀리게 동물원에서는 그 동물들을 직접 찾아가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지금 회신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진료를 위해 그가 나선 곳은 아기 사망 여우가 있는 보육실. 하루에도 몇 번씩 건강 체크를 위해 이곳 보육실을 찾는다는 주인공.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얘가 사망 여우 새끼인데 2개월 정도 됐고요. 지금 영양 밸런스가 안 맞아서 지금 칼슘제랑 영양제를 주사를 했는 거고 저희들이 이제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할 때는 외견상 외형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먹는 사료량을 체크를 하고 그 외에 이제 필요하면 혈액 검사라든지 엑스레이 검사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견상으로 보이는 상처 치료뿐만 아니라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수의사의 중요한 역할. 동물마다 특징도 다르고 이상신호가 다르게 표출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처방과 치료를 판단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수의사의 길. 그렇다면 수의사가 갖춰야 될 자질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이제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열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원동력이 돼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동물에 대해서 더 애착도 가지고 동물하고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생기는 거죠. 조류우리에서 다급하게 움직이는 사육사들.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 발생한 듯 고니의 울음소리가 애처롭게 들리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아, 지금 고니가 날개 상태가 많이 아파요. 지금 보시면 날개가 잘려 있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병원으로 지금 이동 중입니다. 이송되어 온 고니의 상태를 유심히 살피는 주인공. 고니의 상태는 좀 어떤가요? 마지막 날개깃이 꺾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걸 커팅을 해서 잘라줘야지 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가 아픈지 말을 할 수 없기에 동물 치료는 오로지 수의사의 판단에 결정된다고 하니 그에 따르는 책임감도 크다는 주인공. 수술은 잘 된 건가요? 네, 잘 됐습니다. 저기 지혈도 잘 되고 봉합도 잘 되고 해서 뭐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직업, 수의사.
오늘도 다사다난했던 수의사로서의 하루. 하지만 업무가 끝난 이후에도 그는 수의학책을 찾는데요. 17년을 수의사로 근무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의학 공부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야생동물이 저희들이 한 종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120여 종의 다양한 동물들을 보유하고 그 동물들을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아픈 동물이 생겼을 때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치료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야생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돌봄에 받는 스트레스가 적지 않고 돌봐야 될 동물들도 많아 힘들 것 같은데 동물원 수의사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 꿈이 이제 다양한 야생동물을 접해보고 또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동물원에 와서 이렇게 동물들을 보고 관찰하고 또 아팠을 때 치료하고 이제 이런 생활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고 또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손길로 건강을 되찾아준 동물들을 보면 수의사의 길을 선택한 보람을 느낀다는 주인공. 미래의 수의사가 될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혹시나게 수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개발을 부단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인적 소양도 많이 쌓으셔야 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선택해선 안 되는 직업. 생명의 귀중함과 동물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직업. 바로 수의사의 길이다.